자, 이번 시간에는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 파일은 읽기, 쓰기, 그리고 실행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디렉토리는 읽기, 쓰기, 실행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좀잘 잊어먹기 쉬운 이야기인데 대충 한번 쓱 보시고, 굳이 뭐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선 저는 실습을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mkdir, per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cd perm을 해서 그 디렉토리로 안으로 들어가고 echo hi를 어디 할까요? perm.txt에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per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시는 것처럼 perm.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게요. 부모 디렉토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ls-l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erm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대한 이 other의 권한은 읽기와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other에 대해서 읽기 권한을 없애버려 볼게요. 자, chmod 그리고 perm 이렇게 하면 되고, 중간에다가 other에 빼기, 뭘 빼요? 읽기 권한, read, 엔터. 자, ls-l, 그럼 perm이라는 파일, 디렉토리는 보시는 것처럼 r이 없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other에 해당되는 k8805가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려고 하면 ls-l, perm,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퍼미션 디나인드가 뜹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erm에 other에 r을 넣어보죠. chmod other에 더하기 read perm에게 ls-l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er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의 목록이 출력됩니다. 즉 R이라고 하는 액세스 모드는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디렉토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열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자리는 W가 오는 자리죠. W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chmod other에 빼기 wperm이라고 하고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perm은 w가 없죠. 원래 없었나요? 예, 없죠. 아무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cd perm으로 해서 perm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갔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touch a.txt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즉, per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권한 중에 w라고 하는 액세스 모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rm-perm.txt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왜냐?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파일에 대해서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쓰기 권한을 한번 other에게 줘볼까요? chmod o 더하기 w perm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touch
테스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rm 테스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파일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렉토리에 있어서 read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write는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경우에는 실행을 아직 안 했군요. 자, chmod other에 대해서 x를 빼고 제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perm이라고 하는 실행 권한을 뺀 디렉토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됩니다. 반대로 제가 x를 추가하면 실행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x, execute,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렉토리에 cd 명령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그냥 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이 위쪽에서 해야겠네요. 자, 여기 per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저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저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과 또 모든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모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change mode 그리고 마이너스 r other w 그리고 perm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r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recursive입니다. 재기적으로 이 per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있다면 그 디렉토리를 또 그 안에 또 있으면 또 그 모든 디렉토리를 다 수정한다 라고 하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렉토리에서의 권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